커뮤니티 오브 프로퍼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냐니까 A 더하기 B는 B 더하기 A와 같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순서로 바꿀 수 있다는 거죠. 커뮤니티브라고 하던 말은 바꿀 수 있는 이런 말이에요. 그래서 커뮤트라고 하는 말은 바꾼단 말이에요. 이게 바꾼다라고 하는 동사입니다. 여기다가 터티브라고 하는 말이 어떻게 되면은 바꿀 수 있는 이런 형용사가 되는 거예요. 그리고 프로퍼티는 속성, 성격, 특징 이런 말이에요. 그래서 더하기의 특징 중에 어떤 특징이 있느냐니까 더하기는 A 더하기 B는 B 더하기 A로 바꿀 수 있다는 것으로. 그렇죠? 그런데 A-B는 어떻게 될까요? A-B는 B-A와 같을까요? 아니죠. 이건 그렇지 않죠. 그렇죠? 따라서 마이너스는 커뮤니티브 프로퍼티가 없어요. 더하기만 있습니다. 자, 그림을 보면은 여기는 엘리먼트 수가 3이죠. 3개죠. 그리고 2개 합치면은 5개가 됩니다. 3 더하기 2. 5개 됐죠. 이것을 이렇게 보면은 두 개와 세 개를 합쳐서 마찬가지 2 더하기 3도 5가 되죠. 그렇죠? 그래서 interchange the set 무슨 말이냐니까 이 set들 복수형이죠. s가 붙었으니까 set들 두 개의 set들입니다. 두 개의 set들을 interchange 서로 바꾸어라 이 말이에요. 위치를 바꿨습니다. 처음에 3이가 있는 것을 2, 3으로 바꿨죠. 그런다 하더라도 same result 같은 결과입니다. Either way 어떤 식으로든 그죠? 그것이 commutative property라고 하는 것이고 앞으로 우리가 자주 접하게 됩니다.